네, 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이란입니다. 제가 그때 가을 상추 심은 게 너무 잘 자랐습니다. 정말 이게 청치마 상추 심은 건데요. 감당이 안될 정도로 잘 자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꼬순이들 거름으로 해가지고 정말 잘 자랐습니다. 와, 진합니다. 이게 상추가 잘 자라면 색깔이 파란, 진파란 색이에요. 파래요. 와, 옆에 이쪽에 또 심은 상추도 엄청나게 잘 자랐습니다. 이 상추가 농사가 잘 되면 이렇게 진합니다. 파래요. 예, 너무 이게 연하면 색이 약간 노란색이 들어가면 거름이 없어서 그래요. 거름이 없으면은 이게 약간 노르스름하고요. 거름이 좋으면 이렇게 파란색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상추가 거름이 좋으면. 와, 상추 풍년입니다. 올해. 상추를 안 뜯어주면 또 뜯지 않아주면 밑에 아래쪽은 또 노랗게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못 먹어요. 그래서 솎아줘야 되거든요. 솎아줘야 되는데 이게 주변에 나눠 먹고 제가 먹어도 다못 먹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오래 보관하는 방법, 오래 보관해서 먹으면 계속 솎아내는 것도 보관하면서 드시면 굉장히 오래 갑니다. 상추를 오래 보관하는 방법을 한번 공유할까 합니다. 일단 좀 뜯어야 되겠죠? 이거 옆에는 이거 부추예요, 부추. 이게 저는 상추 같은 거 이렇게 길러서 좀 이렇게 갈색으로 변한 것들은 닭 뜯어주고요. 좀 색깔이 노란 것들은 닭을 뜯어줍니다. 그리고 좋은 거는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보관을 했다가 좀잘 놔뒀다가 선물도 하고 주변에 얼마나 잘 자랐는지. 이게 상추가 농사가 거름이 좋으면요, 색깔이 진합니다. 파란색이에요. 예. 두꺼워요. 이게 단단합니다. 거름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솎아줘야지 상추가 또 영양분이 이렇게 솎아줘야지 요 남아있는 또 새순들로 영양이 가서 잘 자랍니다. 색깔이 좀 이렇게 노랗게 변한 것들, 이렇게 밑에 있는 거 노랗게 변한 것들, 이런 거는 닭 뜯어 먹이고요. 이제 골라서요. 이런 거는 닭 먹이고 골라내야죠. 상추 진짜 좋아해요. 자, 먹자. 상추 먹자. 닭이 상추하고 배추를 제일 좋아합니다. 잘 먹죠? 바로 옵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 전원에서는 버릴 게 없어요. 뭐 나오는 거 노란 것들은 배추도 보면 이렇게 상추도 그러고 노랗게 좀 그런 것들은 뜯어 갖고 다 먹이면 돼요. 꼬순, 얘들아 맛있게 먹어. 이렇게 이런 거 상추 뜯어 먹이면 또 계란이 맛있습니다. 이게 지퍼백 하고요. 이거 키친타올. 이거 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주방에서 그 기름때 닦으실 때 쓰는 거, 이 키친타올. 이거 두 개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상추를 이렇게 일자로 쭉 놓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상추를 씻어서 하실 경우에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셔야 됩니다. 상추를 씻어서 하실 때는 물기를 완전히 말리지 않으면 안 돼요. 수분 관리가 안 됩니다. 수분 관리. 그래서 키친타월을 이렇게 끊어서요. 완전히 감싸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퍼퍽에 넣으면 끝입니다. 이렇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거 휴지를 왜 하는 거냐면, 휴지를 해야지 수분이 발생됐을 때그 수분이 물러져요. 안에서 물이 발생되면 그 물이 이 상추를 썩게 만들거든요. 근데 이 키친타월이 수분을 억제시켜주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이걸 유지시켜줍니다. 요렇게 보관하시면 굉장히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상추 농사 지시다가 이거 버리지도 못하겠고 아까운데 계속 막 따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해서 보관해 주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손님들 오시면 그냥 또 하나씩 가져가라고 줄 수도 있고 정말 오래 갑니다. 이렇게 하면 키친타월을 펴고 여기다 상추를 이렇게 일렬로 놓습니다. 씻지 않는 게더 오래 갑니다. 씻는 것보다 물에 씻지 않고 하는 게 훨씬 오래 갑니다.
드시기 전에 씻으시면 돼요. 이렇게. 네. 네, 반드시 키친타월로 해주세요. 이게 그 야채 같은 거나 이런 거 보관하실 때 신문지 같은 걸로 보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문지로 하시면 안 돼요. 신문지에서 그 잉크 그 독입니다, 독. 그래서 신문지 같은 걸로 뭐 과일이나 야채 보관하실 때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그래서 이렇게 키친타월, 이렇게 위생적인 거, 이걸로 하세요. 신문지는 큰일 납니다. 이렇게 반드시 키친타월을 넣어줘야지 수분 발생을 억제시켜서 이 안에서 이 물이 안 맺힙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오래 갑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